누가 이렇게 라이터를 모아놨어? 에이, 설마. 진짜로? 와. 플라스틱 병뚜껑, 음료 스캔, 신용카드, 비닐봉지, 일회용 라이터까지 이것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들의 재료라는 것. 그리고 태평양을 떠도는 쓰레기들이란 거죠. 미국에서 매주 버려지는 신용카드 29,000개. 이렇게 아름다운 달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10초마다 버려지는 비닐봉지 24만 개가 모여 보티첼리의 대작 비너스의 눈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전묘화 배울 때 꼭 나오는 이 작품. 과연 재료가 뭘까요?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실래요? 짜잔! 플라스틱 병뚜껑 40만 개입니다. 미국에서 1분마다 소비되는 양이죠. 어? 방금 본 작품인데? 재료가 달라요. 여기엔 알루미늄 캔 10만 개가 들어갔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작품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궁금해지는데 바로 쓰레기 수십 개를 주워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뒤 수만 수십만 개로 복제해서 합성한 콜라주입니다. 미국 출신 환경사진 작가인 크리스 조던이 2006년부터 해온 프로젝트죠. You also see some artworks that show our behaviors of mass consumption. And when we can really comprehend those, then maybe that is some motivation to change.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이 작가.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채로 죽은 새 알바트로스입니다. 환경에 진심인 작가가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무더기로 죽는 곳이 있다는 소식에 찾아간 곳이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드웨이 섬. 알바트로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떠돌던 쓰레기가 이 섬까지 흘러들고 맙니다. 문제는 알바트로스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나는 냄새가 새들의 먹이인 크릴새우에서 나는 냄새와 아주 비슷해서 착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특히 알바트로스 같은 슴새목은 윗부리에 관 모양으로 콧구멍이 나 있어서 후각이 유달리 발달했는데요. 이런 예민한 후각이 오히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알바트로스 한 마리의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이만큼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알바트로스는 어미새가 몇 달씩 바다 위를 떠돌며 먹이를 낚아채 충분히 위에 저장해두었다가 섬으로 돌아온 뒤 모두 개원해 아기새를 먹이는데요. 이걸 받아먹은 아기새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점점 쌓여서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다 날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8년 동안 미드웨이 섬을 오감해 촬영한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의 꿈. 지금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 함께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고 멀리서도 보고 휴대폰으로 촬영도 해보면서 우리가 바다로 흘려보낸 쓰레기들을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